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노차장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숭이동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여기 현장은 숭이역까지 도보로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긴 15층 건물 중에 저희 48세대입니다. 타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투룸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투룸을 한번 찍어보러 나와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 모습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15층 건물이다 보니까 밖에 채광도 굉장히 좋고,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코너 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방 어디 하나 막힌 게 없습니다. 일단 현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길가에 위치해져 있고요. 주변에 뭐 메디컬 센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우편함과 무인 택배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기 현장은 기계식 주차를 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 턴테이블 이쪽에 빠져 있으니까 턴테이블로 차량 돌리고 주차하고 입출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안쪽에 조금만 더 비춰봐 주시면 주차 라인은,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는 양쪽으로 두 개씩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니까 주차는 이렇게 겹치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는 현장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주차는 뭐 몇 대는 하실 수 있어요. 저희 현장 올라갈 건데 이제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어디 조금 호텔 버금가게 입구를 굉장히 화려하게 놨어요. 이렇게 타일도 멋스럽게 해놨고 펜던트 조명도 이쁘게 설치를 해놨네요. 오늘 저희가 보실 현장은 15층 중 10층에 갈 건데요. 오늘 현장 한번 들어가서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저희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15층 건물인데 저희는 현재 10층에 위치해져 있고요. 지금 총 43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인데요. 여기 현장은 지금 이제 1.5룸, 2룸, 2룸 복층, 방 3개까지 굉장히 타입별로 다양하게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투룸 현장을 한번 찍으러 나왔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모습 보시면 이게 투룸인지 쓰리룸인지 이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거실이 아주 대형 거실 사이즈입니다. 지금 기역자형 소파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TV자리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도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게 남고 있습니다. 대략 거실 폭을 한번 재보면요. 5,50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어지간한 저희 아파트 큰 쓰리룸 현장 버금가는 거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은 이제 브라운톤의 강마루를 써놨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보시는 이쪽 같은 향은 정남향인데요. 서향을 살짝 끼고는 있어요. 그래서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채광이 너무나도 좋죠. 하루 종일 밝은 집이라 블라인드는 필수인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모습을 저희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는데 상단에 보시면 다운라이트로 시공을 좀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나 밝은 집인데 조명을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실 옆에 저희 이제 주방을 한번 보실 텐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D자형 주방을 보이고 있고요. 냉장고 자리와 그리고 한켠에 광파 오븐 렌지 설치가 또 따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LDK 구조입니다. 대면형 구조인데 지금 싱크대를 보셔도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서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펜던트 조명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공간이 또 사이드로 남기 때문에 4인용 식탁까지도 추가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하치 후드와 이제 3구 하이라이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투룸인데도 이렇게 수납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진짜 방 하나 빠진 방 3개짜리 대형 평수에서 방 하나 빠진 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거실과 주방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대형 사각 대리석 느낌 타일을 써놨고 지금 이제 저희 전실에서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쪽 메인 욕실부터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구조가 상당히 특이한데요. 일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세면대를 놓고요. 옆에 이제 공간까지 남기 때문에 수납까지 굉장히 넉넉하게 빼놨어요. 그 타일도 지금 보시면 그레이색 톤으로 양옆과 바닥까지도 똑같이 통일감을 줘서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슬라이드장 또한 이렇게
대형 슬라이드장 골드 프레임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넣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샤워부스인데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드 프레임 수전으로 해서 따로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를 해놨고요. 지금 물 빠지는 공간도 이쪽과 저쪽으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상태고, 조금 아쉽다면 이 문이 이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샤워부스 문을 추가로 설치를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 샤워하실 때 문은 닫고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튈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확실히 대형 투룸답게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이제 첫 번째 방 보일 텐데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사이즈를 가로, 포 양쪽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3,000 정도 나오는 방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대략 보셔도 여기도 2,900 정도 나오는 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살림살이 진짜 꽉 채워넣는다고 해도 여유로운 방이 될 것 같아요. 트룸 중에서는 굉장히 큰 방이고, 지금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저희 베란다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대피 공간으로 해서 에어컨 실외기 따로 놓는 공간이고요. 이제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로 해서 바닥 포인트 타일 넣어놨고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도 너무 커서 좋고요. 저희 두 번째 방 들어가기 전에 현관 모습을 먼저 보고 들어갈 텐데, 현관 같은 경우는 흑경으로 넣어놨어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흑경을 넣어놨는데, 밖에서나 안에서나 밖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면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또 벽이 있고, 지금 보시면 수납장이 정말로 넉넉합니다. 이건 이제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신발장과 이렇게 이제 넣으실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신발이든 안 쓰시는 용품이든 서로 나누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로 포인트 타일 시공을 해놨고, 지금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뭐 주방이나 집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뭐 택배 기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음식 시켜보는 배달 기사분들이 들어오셔도 내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팬트리 공간으로 따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시스템 행거는 지금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은 안 쓰시는 캠핑 장비 넣어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주방 용품까지 넣어놓으셔도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안방 보실 텐데, 안방이 이게 너무 큰데요. 기가 막히게 큽니다. 안방 사이즈 한번 제대로 볼까요? 이쪽 폭 같은 경우는 대략 3,300 정도 보실 수 있고, 11자가 좀 넘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폭 같은 경우에 여기도 3,300, 이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와, 이쪽은 5,000이 넘는 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저희 거실 크기 보셨죠? 그 정도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침대가 퀸 사이즈 침대인데, 들어오고 화장대나 이렇게 옆에 협탁까지 들어와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 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시스템 행거까지도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제 나중에 옷 같은 거 넣어놓으시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도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미추홀코 숭이동 현장에 나와서 보여드렸는데, 정말 방 하나 빠진 대형 평수 투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도 밝고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요. 역도 가깝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근처에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현장은 투룸 큰 평수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타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5룸, 투룸, 투룸 목층 방 3개짜리 찾으시는 분들은 나와서 다양한 타입으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망 좋은 집 여기 숭이동 현장 나와봤고요. 이 집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 현장에서 마무리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현장 안내 원하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